사람은 찾았어요? 제 육촌 동생인데 투자 사기 치고 다니다가 수배 중입니다. 그게 더 좋습니다. 우리 쪽에서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부려먹기 좋고, 만일 하다가 붙잡혀도 변호사 비용만 대주시면 입 꽉 다물 겁니다. 어떡할까요? 이대로만 하면 돼요. 아, 야, 남의 휴대폰을 왜 봐? 아, 내놔. 너 오토바이 사? 그래, 산다. 완전 새 거래. 50만 원. 벌써 입금 됐어? 50만 원 심핑. 그걸 믿냐? 사기 아니면 장물이지? 가면서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사기 맞네. 뭐? 중고 사기꾼들 등록하는 사이트에 번호가 이렇게 떡하고 올라가 있는데. 미리 조사 좀 하지, 진짜. 진짜야? 아, 나 몰라. 아, 나 어떻게 해, 내 돈. 아, 씨. 빨리 경찰에 신고해. 그래도 돈을 못 찾는다고 본다. 야, 너 이거 서유선한테 비밀이다, 어? 뭐가 비밀인데?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니야. 아니, 언니 얘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안 온다더니. 엄마, 나 떠나요. 그 사람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. 윤정환이 그러세? 마음 바뀔까봐 얼른 티켓부터 끊었어. 내일 모레 2시. 그렇게나 빨리? 얘, 준비할 것도 많은데. 아니, 준비할 게 뭐 있어, 요즘 세상에. 어쩌면 올해 못 올지도 몰라. 아빠가 반대가 심하셔. 왜? 오해가 쌓여서.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때문에 접근한 줄 아셔. 아니, 그렇게 사람 볼 줄 모르나. 그래서 도망치듯이 가는 거야? 엄마한테는 내가 미안해. 뭐가? 어저께 그러고 가서. 그러게. 다시는 안 본다더니. 쪼르르 남자 손잡았어? 나도 우리 엄마 그렇게 떠났어. 네 아버지랑 살고 싶어서. 괜찮아, 응? 잘 살면 돼.